안녕하세요. 한국어화 되어서 출시하는 신작 게임들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네. 네, 저희는 이런 소식들을 다루는 게임 유튜버 듀리고요. 과연 4월에는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만나보러 가시죠. 네, 환경 파괴로 망가진 지구, 이주민들은 새로운 정착지 에녹으로 이사를 하지만 가혹한 에녹의 기후 때문에 정착에 실패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얻기 위해서 사륙전을 벌입니다.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가 탐험을 하는 게임이에요. 아웃라이더스는 액션 RPG 오픈월드 TPS 게임이고요. 최대 3인까지 즐길 수가 있네요. 4월 2일 출시 예정이고 예약 구매 가격은 7만 920원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양이 좀 있어가지고 각 신작 게임들을 좀 짧게 짧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라고 봐도 되는 아웃라이더스. 최대 3인까지 협동이 가능한 액션, FPS, RPG 게임이기 때문에 뭐 친구분들이랑 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3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네. 부담스럽지가 않고. 데모 버전도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첫인상은 일단 데스티니, 뭐 예. 헤일로 같은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일단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그러니까 멋을 많이 부렸어요, 게임이. 그래서 인트로부터 뭐, 굉장한 대작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초반 플레이 내에서의 재미를 찾기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나중 가면서 이제 클래스와 스킬이 생기고 하니까 어떤 게임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쏘는 재미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고 스킬을 쓰는 재미가 굉장히 재미집니다. 제가 플레이하면서 총만 쏠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불로 막 지지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뭐불 시공간 조종, 포탑, 근접트리 뭐 등등 다양한 스킬과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고 RPG 게임들처럼 템파밍도 하고 캐릭터 육성도 하는 장르다. 셋이서 여러분, FPS, RPG, 코옵 게임을 찾는 분들께는 이보다 적합한 게임은 없지 않을까? 서양 감성이 좀 충실한 게임 같네요. 네. 기어스 오브 워의 개발사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플레이어들이 크루즈선의 승객이 되었는데, 요 크루즈선의 중앙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레이어들이 그걸 막으려고 협력을 하는 게임인데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엑스맨, 인공지능이 숨겨둔 사이코 로봇이 우리 플레이어들 중에 숨어 있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트러블은 온라인 협동 생존 게임이고요. 4월 9일 출시 예정이네요. 가격은 미정. 네, 뭐 마피아 게임인 거죠. 어몽어스. 3D 어몽어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플레이어들 사이에 섞여 있는 AI 킬러 로봇을 찾아내면 됩니다. 보니까 AI들이 인간들에 대한 복수를 꿈꿔서 반란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승객들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 밑에 보이는 게임 영상 같은 걸 보면은 AI가 사람을 뭐 냉동실 같은 데다 가둬놓고 창문으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웃는 장면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죽이는 방법도 다양해 보이고요. 캐릭터들이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두렵습니다, AI들이. 일단 출시하면은 트위치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요즘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주목해봐도 될 만한 게임입니다. 한 번쯤 인방계를 휩쓸긴 할 거다. 그렇죠. 뭐 어몽어스보다 좋은 점은 아까 말했던 감정 표현, 티백잉이 가능하다. 약간 놀리는 게 두렵습니다. AI들한테 놀림 받는 거는 끔찍해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의문의 죽음으로 아버지를 여인 아르미가 원인을 찾기 위해 저승으로 향합니다. 동양의 저승 세계관을 바탕으로 저승 여행을 하는 플랫포머 액션 게임이에요. 이름은 사망여각이고요. 4월 8일에 출시 예정이네요. 가격은 미정. 네오위즈가 퍼블리싱하는 또 다른 국산 게임 사망여각. 각종 요괴들이 나오는 잔혹할 수 있는 메트로베니아 게임이지만 특유의 개성 넘치고 진입장벽이 낮은 그림체를 통해서 매력적인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요괴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의 바리공주 이야기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보스들도 이 설화를 바탕으로 나온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딱 우리나라 설화만 있진 않습니다. 네.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서양 살인마들도 나오고. 게임 플레이는 할로우 나이트와 매우 유사하게 플랫포머 장르와 액션 장르가 적절하게 조화된 걸로 보이고, 난이도는 좀 있어 보이죠? 잠깐의 트레일러 영상을 봤음에도 미소가 지어지는 거는 볼륨이 꽤나 커 보인다. 트레일러만 보고 느끼는 인상은 할로우 나이츠를 동양풍의
군찌마 같은 그림체로 플레이하는 느낌이 들고,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개발자분은 언더테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개발자분이 굳이 언더테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언더테일의 게임 진행 방식이 좀 유사하지 않을까. 우리가 뭐 몹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면서 게임 스토리에 영향이 가는 그런 스토리를 그리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을 해봤고, 뭐 굉장히 기대되고 재밌어 보이는 국산 게임이죠. 언더테일 팬들도 많으니까 그 부분을 노리지 않았나. 또 이제 저승 세계관이기 때문에 뭐 재밌게 스토리를 풀어낼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인디밴드 가수가 되고 싶은 스칼렛, 마치 오즈의 마법사처럼 토네이도에 휩쓸려 낯선 땅에서 깨어나게 되고요. 도움을 받은 유랑단과 함께 마녀의 숲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스칼렛은 마녀의 방해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스칼렛 후드 앤드 위키드 우드고요. 어드벤처 퍼즐 수사 게임이고 4월 중으로 출시를 하네요. 가격은 미정. 네, 국산 공포게임 더 코마 개발진의 신작. 역시 데모 버전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봤는데, 설정상 시골에서 밴드가 성공하기 위해 상경한 겁니다. 그랬는데 밴드 멤버들이랑 싸우고 이세계로 떨어지는 이세계물입니다, 이 게임은. 우리로 치면 시골에서 이제 밴드를 같이 하던 친구들끼리 홍대로 올라왔다가 그날 싸우고 다 같이 시골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이세계로 끌려가 버리는 스토리. 동화 같은 이세계에서 마녀에게 대적해서 숲을 빠져나가는 스토리까지 이제 제가 데모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마녀에게 죽으니까 그 기억을 가진 채로 과거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죽었지만. 그래서 그 지식, 그 힘을 가지고 마녀에게 대적을 하는 게 아닐까. 마치 리제로처럼. 그게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게 그런 내용인가요? 그쵸. 저보고 막 한참 보라고는 하는데 제가 안 보고는 있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입니다. 그런 스토리군요. 예. 그래서 이전작인 코마보다 퍼즐을 푸는 재미는 좀 더 올라갔습니다. 어떤 물건을 수리할 때도 내가 직접 도구도 사용해야 되고 적재적소에 템을 끼우는 맛이 더 생겼고, 이제 하지만 공포게임이 아니고 제가 데모 버전을 플레이했음에도 당최 어떤 스토리가 메인인지는 감을 못 잡았어요. 뭐 아마 이 게임의 매력일 수도 있고, 조금 이상한 설명일 수 있지만 전형적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장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동화가 섞인 것 같아요. 배고픈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가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주인공 인상착의를 봤을 때 우리 빨간 모자랑 굉장히 유사하죠.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직접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문명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휴먼 카인드는 턴제 전략 역사 4X 게임이고요. 23일 출시 예정이네요. 가격은 현재 17% 할인해서 51,460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네, 엔드리스 레전드, 엔드리스 스페이스를 만들던 개발사의 문명 도전기. 앰플리튜드 스튜디오. 네. 좀 아는 척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네요. 아는 게 많네요. 사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문명이랑 똑같아 보여요. 이제 4X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보기에는 문명입니다. 네. 이제 앰플리튜드 스튜디오가 4X 장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 많이 쌓아왔고, 그리고 퀄리티도 좋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X 장르는 제가 안 좋아하죠. 그렇죠. 네, 뭔가 그 허무함 때문에 열심히 이게 문명을 갖고 놨는데 이게 게임 한 판짜리 끝나고 이제 다음 문명을 시작하는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 네, 4X의 팬분들은 하지만 좋아하시지 않을까.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네, 2010년 출시한 니어 레플리칸트를 버전업한 게임이에요. 니어 레플리칸트 루트 1.5 버전입니다. 원래 이름은 니어 레플리칸트 1.2247448713군데 이게 루트 1.5래요. 17년에 발매한 니어 오토마타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본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원작을 버전업한과 동시에 오토마타와 뭔가 연결될 만한 요소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액션 어드벤처 롤플레잉 게임이고요. 24일 출시 예정이네요. 가격은 69,800원. 니어 오토마타의 이전작인 이제 2017년에 출시했던 니어 레플리칸트의 이제 준 리메이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요 개발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리메이크라고 하면 기대가 많아질까봐 버전업 정도로 합니다. 하지만 니어 오토마타가 굉장한 흥행을 거뒀기 때문에 이거를 리메이크함에 있어서 니어 오토마타를 재밌게 즐겼던 분들을 위한 요소를 많이 넣어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니어 오토마타로 입문하기 때문에, 또 니어 오토마타가 플레이스테이션 버전만 공식 한글화였던 것과는 달리 니어 레플리칸트 같은 경우는 모든 플랫폼에서 한글화가 확정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 니어 시리즈가 좀 다크하기 때문에 다크한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뭐 니어 오토마타를 해봐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두 게임의 시간적 간격이 수천 년이라서 그런 걱정은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추가되는 요소도 팬서비스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이 먼저 나왔습니다. 니어 레플리칸트가. 그죠. 사실은 이걸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니어 오토마타 같은 경우도 제가 스토리는 굉장히 좋지만 이 니어 시리즈가 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공략을 안 보거나 뭐 나 혼자 플레이를 해서 1회차에 모든 거를 파악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고, 또 엔딩도 여러 개 나눠져 있는데 또 다 해봐야 되는 막 엔딩들, 숨겨진 요소들도 많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이라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플레이타임 긴 게임들을 좋아하시죠? 리뷰어들은 게임을 여러 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다회차가 있고 플레이타임 길고 숨겨진 스토리를 파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하실 만한 게임이네요. 자, 여기까지 한국어화 되어서 출시하는 신작 게임들 4월 호 영상이었습니다. 양 굉장히 많았고요. 좋은 게임들 굉장히 많네요. 네, 4월은 나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